안녕하세요. 다트 연구소의 미쓰리 이상원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첫 번째 영상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박현철 선수의 주작 2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배럴이고요.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박현철 선수 팬분들도 많고 전작이었던 주작 1의 인기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관심 있었던 분들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배럴을 던지면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리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작 2 상세 스펙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다이너스티 블랙라인 중에서 45mm 배럴로 지금 현 무게는 19g 그리고 주작 1은 19g하고 21g 두 가지 모델이 나왔었는데 주작 2에서는 19g 모델만 나오게 되었네요. 그리고 가장 두꺼운 부분 지름은 7.1mm 그리고 텅스텐 95%짜리 제품입니다. 이번에도 주작 1과 마찬가지로 검정색 코팅이 되어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하고 그리고 일반 라인업 두 종류가 출시가 되었고요. 일본에서 가격은 리미티드 에디션은 12,500엔 그리고 일반 라인업은 9,800엔으로 출시가 되었네요. 박현철 선수는 지금 리미티드 에디션하고 엘샤프트 카본 300mm 그리고 엘플라이트 티어드롭 주작 플라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배럴 세팅이 주작 2의 박현철 선수 세팅과 가장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던져보기 전에 배럴 느낌은 먼저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 푸쉬하는 느낌으로 다트를 던지는데요. 그리고 손가락도 좀긴 편이어서 긴 배럴 그리고 컷이 좀 강한 배럴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주작 같은 경우에 45mm로 긴 배럴에 속하고요. 컷도 뭐 아시겠지만 주작 특유의 강한 컷이 들어 있어서 저한테는 상당히 손에 잘 맞는 배럴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지금 며칠째 던져보고 있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컷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게도 상당히 묵직하고요. 보통 일반적인 배럴에 비해서는 조금 무거운 편이죠. 소프트 다트 치고는 19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묵직한 배럴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거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검정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고급스러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반 라인업도 던져봤고 리미티드 에디션도 던져봤는데 그 리미티드 에디션의 이 코팅의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일반 라인업 던지다가 이걸 던지게 되면 손에서 떠나는 느낌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던지면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주작 2 컷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앞쪽에 세로 컷 그리고 주로 잡는 부분에 윙 컷하고 샤크 컷 같이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링 컷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립을 잡거든요. 오른손 검지 두 번째 마디하고 엄지 앞쪽에 첫 마디 이렇게 두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배럴이 걸리듯이 들어오는 그립을 잡습니다. 주작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컷이 좀 깊어서 제가 잡는 부분은 요 무게중심 좀 뒤쪽이거든요. 이렇게 잡고 던지는데 이게 손에서 이 잡힌 부분이 걸리면서 나가는 이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센 컷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나가는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던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